자,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. 저는 미국에서 산 지 2, 3년 차입니다. 지금 미국 경제는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. 팬데믹 때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여기저기 퍼지고 난 후폭풍이 곧 올 것 같습니다.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. 참고로 이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은 제 방송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. 에드워드님이라고. 이분 같은 경우에 원래 강남에 살다가, 원래 이분은 강남 출신이거든요. 강남에 살다가 2, 3년 전에 그 미국 애틀란타주로 가족들이 전부 이민을 갔습니다. 이민을 가서 현재까지 쭉 살고 계신 분이에요.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속된 말로 겉머외, 겉머리 외국인. 거의 뭐 현지인이라 보셔도 됩니다. 현지 사람과 차이가 없는. 그래서 미국 사회를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미국 애틀란타주에 살고 있습니다.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와가지고 미국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를 잘 저랑 이제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는 분이에요. 요즘은 잘 안 들어오시네. 5월달에 한번 들어오고 쭉 안 들어왔어요. 이분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아 붕어형 미국도 요즘에 심상치가 않다. 가장 힘든 것 같다. 이런 말 하는 거예요. 미국이 힘들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느 정도이길래 힘든지 물어보니까 일단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대요. 물가가.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대출받고 이제 좀 사셨던 분들이 못 버틴다. 미국도 저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우리나라만 영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영끌족이 많아. 미국도 집을 살 때 그 모기지론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는데 문제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게. 빚을 내가지고 뭔가 샀던 분들이. 그래서 지금 못 버티고 파산하고 집 내놓고 있다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. 미국도 대출 받는 분들 많아요. 신용카드 쓰고. 근데 이제 미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바이러스 때문에 한번 크게 데미지 입었잖아요. 그래서 그 포퓰리즘으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. 많이 많이 풀었어요. 근데 문제는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야.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소비가 다시 이제 일어나긴 했지만 문제는 그 후폭풍으로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미국 같은 게 지금 뭐 겁나서 못 사 먹는다.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. 애틀란타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얘기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햄버거 있죠. 햄버거 보통 미국 가면 햄버거 아닙니까? 패스트푸드. 여러분 미국에서 햄버거 세트 먹으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?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? 지금 우리나라에서 햄버거 세트 아무리 비싸도 10,000원 안 넘잖아. 한 10,000원 언전 해야죠. 한 7,8천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. 10,000원 안 넘어요. 물론 좀 제대로 된 데 가보면 10,000원 넘게 나오는 거 있죠.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롯데리아, 서브웨이, 맥도날드 이런 곳은 웬만하면 10,000원 넘지 않습니다. 세트 메뉴 기준으로. 10,000원 언전이 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? 이것도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.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말로는 애틀란타 기준 17달러입니다. 17달러. 자, 17달러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? 자,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,000원 나옵니다. 23,000원. 햄버거 세트 23,000원. 비싸죠? 미국이 가장 이제 저렴한 음식 중에 하나가 패스트푸드인데 이 정크푸드거든요. 근데 이 정크푸드가 정크푸드가 아니게 돼버렸어요. 햄버거를 이제 마음대로 몫에 먹는 거야. 미국 같은 게 한국 음식이 많이 비싸요. 아시겠지만 미국 새우깡 5,000원입니다. 우리나라 또 5,000원. 노래방 새우깡 말고 일반 크기의 새우깡. 예. 먹태깡도 미국이 판대요. 먹태깡은 미국 현지 기준으로 4,600원. 예. 우리나라도 4,600원이에요. 한 3.2달러. 그리고 신라면. 우리가 그 빨간색 신라면 있죠. 그게 개당 4,200원. 라면 한 개당 4,200원요. 예, 번들 하나 한 묶음 다섯 개짜리 한 묶음 말고 한 개 4,200원. 다섯 개 얼마? 2만원. 2만원. 라면 2만원. 6개당 400면
한 2,500원. 네, 그 정도 한답니다. 절대 싸지 않죠, 여러분.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비싼 것도 있어요. 문제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평소에 미래 대비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. 좀 기분파가 많잖아요. 오늘 즐기자 마인드가 많은데 문제는 이제 대출받은 분들이 못 버티는 거야, 이게. 돈을 좀 모아놨는 분들은 버티는데 그동안 돈을 좀 펑펑 쓰고 있던 분들은 못 버티는 거예요. 이자가 올라가다 보니까. 그래서 집을 내놓는 사람도 많아졌고 파산한 사람도 많아졌대요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, 이런 얘기 들으면. 거기다가 이제 세금도, 미국은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 세금 부담도 좀 커졌고요, 과거와 비교해서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. 미국도 예전 같지 않다. 미국은 돈 없으면 더 못 산다. 미국도 요즘에 그 사무실 임대료 비싸다면 사무실 임대하지 않으니까 직원을 안 뽑는데요.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없어졌대요, 많이. 이게 이제 이것도 물가 올라가면서 사무실 임대료가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엄청 비싸거든요. 월세가 말도 안 비싸잖아요. 근데 예전보다 더 비싸지는 거예요, 월세가. 그리고 월세보다 심해지니까 이제 고용주들이 월세 내기 버거워서 사무실을 이제 안 만드는 거예요. 재택근무로 바뀌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지적 고용을 안 한대요. 프리랜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가장 서민들, 미국도 서민들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잘 산다고 생각했던 이제 LA도 예전 같지 않대요. 잘 사는 데는 잘 살지만 못 사는 데는 못 살고. 그렇게 대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막 빈 건물도 많아지고 있고, 미국도 요즘에 빈 상가 많대요. 요즘에 뭐 사업 같은 해가지고 날려먹으면 큰일 나니까 섣불리 사람들이 창업 같은 거 잘 안 한대요. 에드워드님도, 이분도 원래 햄버거 집 했었거든요. 애틀랜타에서 햄버거 집 했는데 햄버거 유지하기 힘드니까 이분도 취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원래 햄버거 가게를 이제 하셨던 분인데 미국 사람도 요즘에 좀 물가가 많이 부담돼서 음식 장사만으로 힘들 것 같아서 이분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답니다.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. 아무튼 이 영상 보고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궁금합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한국이 내수위기입니다. 즉 돈이 제대로 안 돈다는 것입니다. IMF 때는 외환이 없어서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원화, 돈이 없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빚을 남발했기 때문이죠. 그렇죠. 우리나라는 내수위기야. 내수라는 건 뭐예요? 국내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죠.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잘 안 들어가. 이건 여러분들 길거리 가봐도 알 수 있는 게, 요즘에 뭐 신축 건물 지어도 상가가 안 들어가요. 다 지은 지가 언젠데. 점점 상가에 어떤 그런 가게들이 비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도로의 흉물처럼 변해가고 있죠.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주말에 이제 시내 같은 데 가도 쇼핑을 안 해요. 쇼핑을 안 해.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분이 느끼시는 건데, 원래 보통 시내는 뭘 사러 가는 곳입니다. 보통 이제 각 도시마다 그런 번화가가 있잖아요. 뭐 서울 같은 홍대, 신촌, 뭐 이대 있는데, 요즘은 사람들이 주머니가 가벼워요. 주머니 가벼워서 뭐 양손에 꾸러미가 없습니다. 보통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쇼핑백이나 뭐 비닐 같은 거 담아가지고 포장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요즘 보면 서울 분들도 잘 보시면 좋은 게, 길거리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잖아. 그러면 보통 사람이 쇼핑을 했으면 뭔가 포장된 게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. 그 말은 뭐냐, 건물 하나 들어가긴 했지만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많지 실제로 돈을 쓰는 사람도 많지 않은 거예요. 물건 안 사는 거죠.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현금이 잘 안 돌아요. 많이 안 돕니다.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하면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. 뭔가 마음의 부담이 없어야, 짐이 없어야 돈을 쓰는데 지금 짐이 산더미입니다. 여러분도 짐이 많죠. 여러분도 지금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게, 아 괜히 돈 썼다가 나중에 돈 없으면 어떡하려고, 아 지금 경기 안 좋은데,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괜히 돈 써가지고
나 아직 모자라면 어떡하지? 물가 올라가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이 다 있어요, 여기. 저뿐만 아니라, 제 방송 보신 분들 다 있습니다. 그래서, 마트 가서 이제, 음식 살 때도 신중하게 골라 사고, 그렇습니다.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, 지금도 물가보다 느끼는 여기서 올라가면 어떡하지? 여기서 뭐 짜장면 값이나 이제 치킨 값 올라가면 어떡하지? 그래서, 음식 장사 같은 것도 요즘에 잘 안 되죠? 배달 음식 같은 거 이제 코스가 많이 줄었죠. 왜 줄었겠습니까? 배달 음식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. 맛은 있죠.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먹고 살만해야 시켜 먹는데 지금 여유가 없어요, 이게. 작년까지 시켜 먹었지만 올해는 좀 불안감이 많이 좀 일반 사람들한테 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그렇잖아요. 여러분도 지금 돈 안 쓰잖아요. 왜 돈 안 씁니까?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, 내가 지금 자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, 내가 만약에 돈 썼다가 갑자기 뭐 상황 안 좋아지면, 직장 잘리면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가 뭐냐 하면 현금이 없어요. 여유 자본이 없습니다. 대출인 사람들이 많아요. 다 대출입니다, 생각해보면. 우리나라 사람들 굳이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 많잖아요. 생각해보세요. 우리나라 사람들 에어컨 살 때도 대출로 사죠. 할부도 대출입니다, 여러분. 할부도 대출이에요. 할부도 대출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출 맞습니다. 이자 붙거든요. 스마트폰도 생각해봐요. 여러분, 작업체에서 산 사람 얼마 있어? 다 할부 아니야. 스마트폰 할부, 에어컨 할부, 자동차 할부, 부동산 할부, 다 할부잖아요. 그것도 대출입니다, 대출. 말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대출입니다. 이런저런 이유로 알게 모르게 대출 빚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. 근데 이게 감당이 힘든 거죠. 부담도 되고. 그러다 보니 섣불리 돈을 쓰지 못해요. 쓸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미래도 불안불안하고.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시장이 지금 굉장히 타격을 보고 있죠. 오프라인 쪽이. 사람 분명히 있는데 계산 안 하니까. 길거리 가보면 약간 어떤 문화냐면,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시내 가보면 그거 있죠. 이어폰이나 헤드폰 파는 매장 있잖아요. 음향기기 파는데. 그런데 가면 이제 CMR하고 샘플로 나온 게 있습니다. 여러분 봤을 거예요. 써보라고. 한 번씩 써볼 거예요. 쓰긴 해. 근데 막상 거기서 사진 않아요. 뭐냐 하면 일단 시험해가지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봐. 괜찮아요. 그런데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합니다. 다나와 같은 걸로. 근데 보통은 시중에 파는 것보다 온라인 더 쌉니다. 그래서 막상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오프라인으로 바로 다이렉트 구매한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합니다. 왜냐? 온라인 더 싸니까. 근데 온라인은 내가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시음하는 걸로 이제 테스트 해보고 괜찮네? 대신에 구매는 온라인으로.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. 진짜 많아요. 그거 난데? 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. 이런 분 진짜 많습니다. 온라인에 가보면. 화장품 사더라도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검색해봐요. 뭐야? G마켓 35,000원인데 여기는 5만원 안에? 안 사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런 사람 진짜 많아졌어. 아니면 살 때 있잖아요. 스마트폰으로 딱 맞춰놓고 내가 원하는 이제 아이템 딱 맞춰놓고 파는 거하고 가격비를 다 대놓고 하는 거야.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뭘 할 수 없단 말이에요.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.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. 이러면 온라인을 오프라인이 이기기 힘들 겁니다. 왜냐하면 가격의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. 사람들이 요즘에 온라인 구매가 많아졌잖아요. 온라인도 싸고 간편하니까. 그래서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가면서 좀 비교하다 보면 당연히 오프라인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. 그동안 돈을 좀 흥청망청 썼어요.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다시 들어와서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돈 없는데 여기서 평소랑 돈 써보니 나 진짜 굶어 죽겠다 골로 가겠다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해서 돈을 좀 안 쓰고 있습니다. 아마 올해 휴가 안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. 아마 내년에 더 심할 겁니다. 그러면 좀 경쟁력이 떨어진 곳은 버티기 힘들겠죠. 사실 미국도 걱정이지만 미국보다 걱정이 될 것은 대한민국입니다. 대한민국도 지금 굉장히 주머니 사정 안 좋은 사람들, 심각한 사람들,
대출비 못 갚는 사람들, 이것저것 많이 벌려놓은 사람들 많아요.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도 걱정해야 되지만 정작 우리부터 걱정해야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